아까 우리 대장 용종 절제술을 안 하는 병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얘기를 했는데, 그 이유는 사실 대장 용종 절제술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잖아요. 그렇죠. 지금부터는 이제 대장 용종 절제술 후 합병증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. 흔한가요? 드물죠. 아주 드물죠. 드물지만 이제 생기면은 여러 가지 환자분이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들 몫이긴 하죠. 대장 내시경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합병증이잖아요. 그렇죠. 특히나 이제 좀 심한 합병증 이런 것들이 그 언론에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? 그런 걸 보면은 아마 대장 내시경을 받으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불안하시니까. 아마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대장 용종 절제술도 이제 하고 나서 그런 위험성이 일단 0.001%라도 있으니까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계시는 것 같고, 세 명은 다 용종 절제술까지 하는 의사인데, 네.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합병증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두려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. 아까 연자분이 발표하실 때 미국은 출혈이라는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0.2%, 뭐 천공은 0.1%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0.01%, 0.02%면은 정도인데 0.065였던 것 같아요. 0.06. 15,000명에 한 명. 15,0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드물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항상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용종 절제술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용종은 놔두면 암이 될 수 있는 선종은 놔두면 안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우리가 특허시를 따졌을 때 대장 내시경을 하셔서 용종을 제거하는 게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. 근데 뭐 합병증은 사실 뭐 조금 또 혼날 수는 있는데 경험 차이가 크잖아요. 그 합병증이 생길 확률로 따지면 대장 내시경의 경험이 좀 많은 의사들이 훨씬 더 확률이 낮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원장님, 용종 절제술 후에 입원을 하시는가요? 저는 이제 저희 병원은 권유를 합니다. 그러니까 용종 5개 이상 뗐을 때 이럴 때 입원 권유를 합니다. 저도 입원은 안 하는데 좀 큰 용종을 제거하면 좀 이따가 충분히 쉬었다가 확인하고 가는 편이고. 뭐 주의사항은 어떤 걸 주로 설명하시나요? 용종 절제술 후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. 술 드신다거나 아니면 좀 그런 활동성이 좀 높고 고갑이 올라가는 운동 같은 거 이런 분들이 아마 좀 잘 생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시키고 있고, 절제술 술은 안 마시는 게 낫죠. 네. 그래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사실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저는 뭐 일주일 하는데요. 술은 저도 일주일은 무조건 드시면 안 됩니다. 네. 골프나 격렬한 운동도 일주일간은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데, 대장 용종 절제술로 합병증이 사실은 저는 없어요. 저희 장편외과 개원하고 나서는 사실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.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좀 경험이 쌓이니까 좀 그런 것 같긴 한데,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항상 주의해야죠. 그렇죠. 네, 용종 절제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출혈. 아주 드물지만 전공 이런 문제도 있고. 그래서 원장님은 어떤 주의사항을 좀 강조하시는가요? 일단은 뭐 사실은 뭐 미세용종이라고 그러죠. 작은 용종들 뜨신 분들은 또 너무 강하게 얘기는 안 해요. 왜냐면은 막 그러면 또 너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.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한 7, 8mm 이상 뛴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건 일주일간은 술 무리한 운동 하시면 안 되고,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연락하셔서 저희가 듣고 적절하게 조치해 드리겠습니다. 요게 키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. 그러면 어떤 경우에 연락하라고 하시나요? 뭐 보통이 좀 계속 지속이 된다. 배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배변 첫 배변에는 약간 출혈 같은 게 보일 수 있는데 약간 배가 부글부글하면서 약간 선지 같은 피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연락하시고 오시라고 보통 말씀. 참고로 저희는 이제 브로셔나 이런 그 자료를 이용을 하는데
웹툰으로 제작을 했습니다. 그거를 이제 프린트해가지고 주거나 아니면 문자로 이렇게 링크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. 서면으로 드리지만 사실은 저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저희는 영상을 드려서 링크를, 링크를 쏩니다. 네, 저희가 제작한 거를 보내드리면 환자분들이, 고객분들이 읽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게끔. 저희 장편화가 개원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보내드리는 영상이 한 7개 정도 되거든요. 굉장히 좀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고. 용종절제 해준다 해가지고 대학로외과에 가서 용종절제 하러 갔는데 왜 안 해줘요? 이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하세요? 사실대로 말씀해야 되지 않을까요?